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웃으면서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 영화를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자, 표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짠! 자, 군인들이 나오고 군복을 입고 있고 뭔가 좀 군대의 이야기, 전쟁의 내용 같아요. 이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전쟁 영화인데 보세요. 배 앞쪽에 8명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을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임무는 한 명의 병사를 찾아서 그 사람을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내는 게 바로 이 8명의 병사들이 받은 임무예요. 자, 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약간의 감이 오죠? 그 사람이 구해야 되는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라이언 일병이었어요. 근데 왜 이 8명의 부대원에게 이러한 임무가 주어졌는지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라이언에게는 3명의 형들이 있어서 라이언을 포함한 4명의 형제 모두가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라이언을 제외하고 모든 형제들이 전장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이 라이언만은 살려내어서 부모님께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특별한 부대, 특별부대를 만들어서 라이언을 데려오도록 부모님께 돌아가도록 하게 하려고 파견했다고 해요. 자, 과연 이 임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다행히 라이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8명의 부대원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군인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라이언 일병의 이야기 잘 들었죠? 근데 우리가 친숙한,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한권 책 안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바로 성경인데, 이 라이언 일병처럼 반대의 상황이지만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켰던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저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탐정이죠. 줄여서 파라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얼마 전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로 간 유대인 사건. 홀리키즈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해볼까요?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라탐정!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파라탐정, 혹시 그 소문 들었는가? 사마리아로 간 유대인 사건 말입니까? 역시 파라탐정이구만. 유대인이 감히 사마리아인과 어울리다니. 이방인과 결혼해서 더러운 피가 흐르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 추악한 그들, 유대인 얼굴에 먹칠하고 있을 그들을 찾아 소속히 진상을 밝혀주시오. 맡겨만 주십시오. 조사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여기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3일 만에 갈 수 있는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일주일이나 더 걸리는 베레아로 간다고 하던데, 그 유대인은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지. 왜 그랬을까? 직접 현장에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겠군. 샬롬, 혹시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유대인이 온 줄 알았네. 하긴 그때 그 유대인이 특별했지. 어? 아, 그렇지. 어? 우리와 대화하는 유대인이라니. 그녀의 말대로 역시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것 같아. 혹시 어제 이 마을에 찾아왔다는 그 유대인 말입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아이고, 저도 전에 들은 터라. 어제 우리 동네 여자가 한 유대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 와서 메시아가 왔다고 얼마나 소리치던지. 마을 사람들이 나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갖다 집어내요. 맞나? 그럼 정말 그 유대인이 이 마을에 온 게 사실이었군요. 우린 저는 잘 모르겠고, 마을에 가면 그 여자를 직접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는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 실례합니다. 혹시 어제 만난 유대인의 이름이 예수입니까? 네, 맞아요. 바로 예수예요.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그렇다면 그분과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그분은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그 물을 달라고 했죠. 하지만 갑자기 저의 과거를 말씀하시지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과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처음에는 그분
그분이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 아, 이분이 곧 오실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샬롬 파라탐정. 드디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 그 유대인이 누구요? 그 유대인은 바로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그자였군. 아, 요즘 그자 때문에 유대인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도대체 이번엔 왜 그런 거요? 그 전에 선생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 않으시겠죠?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거길 지나가오! 그런데 왜 그 유대인 예수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꺼려하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소? 원래가 이상한 자였으니 이상한 행동을 한 거겠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이상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더군요. 에? 그럼 왜 사마리아를 지나갔단 말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 한 사마리아의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뭐요? 아니, 여자 하나 때문에 그 더러운 곳을 스스로 들어갔다고? 참,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자구먼! 네, 저도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더군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에게라도 말이죠. 자, 그럼 저는 이만 사건을 해결했으니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땅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당시에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 많은 오해들을 받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정통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방인이라고, 혼혈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그게 불가능해지게 됐어요. 그런 상황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직접 찾아갔는데 그 모습이 인간들인 제자들의 눈에는 왜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하실까? 라는 의문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가상에서 만난 그 여인은 자신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할지를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교회를 가고 싶지만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부모님이 반대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의 죄가 그 모든 길들을 막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내 주변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전달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챕터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것,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수가성까지 여인을 만나러 가셨고, 바울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지금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라는, 전도사님이라는, 우리 선생님들이라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내리셨던 지상 복음화예요. 온 땅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전해지고 씨앗을 심고 맺어지고 열매를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친구들로 바로 서야 될 것 같아요. 전도를 위해서 무조건 선교지로 나가야 하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믿지 않는, 혹은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그 사람에게, 친구일 수도 있고 담임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부터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전도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함께 훈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귀한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저희들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나만 받는 구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처럼 이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준비하길 원하고 또 주변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어린이부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씨앗을 심는 그런 어린이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건강하게 지내야 돼요!